산악동호회 회원이었던 이정수 씨는 매주 주말이면 산악회원들과 함께 서울 근교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회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3명만이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 어? 선배님! 유나가 다쳤나 본데요! 어디 봐.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잘못하면 산장에 가지도 못하고 해가 진다고. 저런 정신 상태 가지고 뭘 산을 탄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산중턱에 있는 산장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행 경험도 없는 데다 다리까지 다친 유나 씨 때문에 발걸음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배! 조금만 쉬었다가 도저히 못 가겠어요. 김 선배님! 조금만 쉬었다 가죠! 한 500m 올라가면 야영할 곳이 있어. 오늘 밤은 거기서 쉬었다 가지. 차 싶네요. 결국 그들은 산장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쯤에 있는 야영지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낙엽이 좀 더 있어야겠는데? 아니요. 불 피우고 계세요. 제가 모아올게요. 유나 씨는 목적지인 산장까지 가지 못하고 야영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몹시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마른 낙엽을 모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잃어버렸지? 선배님, 내일 내려가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시체를 가지고 내려가겠어요? 아우, 어떻게 시체 옆에서 자요? 우리 그냥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저, 그러면 선배님, 지금 내려가서 신고를 하죠. 그럼 되잖아요. 선배님!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산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대로 두고 가나? 만일, 이건 만일이야. 자네가 이렇게 됐는데 같은 산 사람이 모른 척하고 내려간다면 자네 어떨 것 같나? 그냥 가버리자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겠나? 갈 테면 자네들이나 가. 나 혼자 데리고 가지. 선배님! 결국 그들은 시신을 대략 수습해놓고 그 옆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시신은 다음 날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와 유나 씨에게는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이만저만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쳐다보지만 하네. 그러니까 무섭지. 선배, 무서워 죽겠어요. 이것 좀 마셔봐. 좀 괜찮으실 거야. 고마워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정수 씨와 유나 씨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신이 있던 쪽을 무심코 봤을 때 야, 시체가 없어졌어. 네?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져버린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가만히 놔둬도 진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흔적은 또 뭐고요? 이러다가 우리 맞은 사는 것 같으면. 그러게 말이야,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서 꼭 그 시체를 가지고 가야 하나 정말. 정수 씨는 선배 동섭 씨가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택지에서 동사한 시신을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글쎄. 선배님, 여기다 두고 내려가서 경찰에 알리죠. 어서 들어. 선배님, 어서. 그들은 야영지로 다시 시신을 옮겨왔습니다. 선배님, 시체가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아무래도 산 사람 보담이야. 정찰령! 네? 시체가 또 없어졌어. 네? 이 유나도 없어졌고. 유나 씨가 없어졌다고요? 유나 씨! 이번엔 시신뿐 아니라 유나 씨마저 없어졌습니다. 혹시 유나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저기 놀랍게도 남자 둘이서 들기도 힘들었던 시신을 유나 씨가 혼자서 번쩍 들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나! 가만 있어. 네? 어디로 가는지 보자. 정수 씨는 유나 씨를 당장 붙잡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동섭 씨의 말리로 일단 유나 씨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 유나 씨! 정신차려요. 네? 유나 씨!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배낭. 배낭이라뇨? 무슨 일이야? 저기 와. 유나 씨가 남자의 시신을 내려놓았던 곳 근처에는 또 한 구의 여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시체는
죽기 전에 산에서 다리를 다친 듯 부목을 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어? 어허. 경찰이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들이래요. 연인 관계였는데 함께 산에 왔다가 여자가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에요. 근데 산에 자주 오르던 사람들도 아니라 그래서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랬을 거야. 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산 사람이 될래 멀었다는 거야. 네. 어제 여자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낙엽 말이야. 어떻게 며칠 만에 그렇게 시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여 있겠어. 그건 누가 일부러 덮어놓은 거야. 죽지 말라고. 처음엔 다리가 부러진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데리고 내려오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갈 길은 멀고 결국 남자는 여자를 남겨두고 사람을 부르러 혼자 내려갔겠지. 낙엽을 모아 여자에게 덮어주고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두 사람 다 몰랐. 산에 익숙하지 않던 남자는 결국 길을 잃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죽어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죽어간 남자. 그리고 연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죽어간 여자. 그 해절한 죽음의 순간에 두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